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기자전거 프레임을 소개합니다. 가장 표준적인 배터리 내장형 프레임입니다. 위 44mm 아래 44mm 헤드튜브 내경, 68mm 길이의 표준 버튼 브라켓, 드롭 아웃 135mm, 가장 표준적인 전기자전거 프레임입니다. 모터가 없는 보통 자전거도 규격은 완전히 같습니다. 프레임을 접어서 안을 보시면 이렇게 배터리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사용하던 자전거를 사용해도 좋고, 중고 전기 자전거 프레임과 배터리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먼저 금색 헤드셋을 사용해서 자전거를 처음부터 조립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버니어스 캘리퍼스로 측정을 합니다. 측면을 측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43.4mm 나왔습니다. 보이나? 자,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순서대로 조립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헤드셋을 조립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망치를 이용한 방법과 자, 보시는 것처럼 압착이 잘 됐습니다. 아, 이 크라운 레이스 보시죠? 크라운 레이스를 여기 튜브에 끼워줍니다. 베어링 하나를 이 컵 안에 끼워줍니다. 이게 움직이지 말라고 잡아주는 거야. 크라운 레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제 생각엔 이쯤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점을 타격을 하시면은 이 리벤지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 복수화를 사용해서 이렇게 때려줍니다. 그렇죠? 평평해집니다. 어차피 더 삐뚤어지지 않게 잘 봐주시면서 골고루 해바라기가 잘 들어갔죠? 황금 스템입니다. 블랙하고 골드 조합이죠? 그냥 스템만 끼니까 잘 길이가 모자르죠? 그래서 스페이서를 좀 끼워주겠습니다. 스페이서를 이렇게 끼워서 쌓아줍니다. 예, 딱 맞습니다. 이 정도 높이가 되면 딱 맞는 거예요. 스페이서 캡을 조립을 합니다. 이 해바라기의 역할이 샥이 안 빠지도록 딱 압축시켜줍니다. 압축. 다 미스텐트를 사용할 겁니다.
자, 먼저 네거티브부터 연결할 게요. 하나씩 합니다. 자, 네거티브 검은색 연결하고요. 다음 포지티브 연결합니다. 자, 보통 이 불꽃이 살짝 튈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안 튀네? 됐죠?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됐죠? 자,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자, 인가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착 켜졌습니다. 자, 계기판에 들어왔고요. 5단, 4단, 3단, 2단, 1단. 자, 인식합니다. 자석도 해볼까요? 자, 자석을 한번 이동시켜볼게요. 25kg로 나와요. 그쵸? 아, 자, 아, 안 들어가네요. 여기에 걸립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 걸려요. 타격을 하겠습니다. 아, 와셔 왔네요. 밥상용 페이스터입니다. 모터 여기 닫아서 위에. 그쵸? 그래서 여기 간격이 생기죠? 여기 간격. 됐습니다. 네, 브라켓을 끼웁니다. 모터를 들어올려주고 됐습니다. 안 흘러내려요. 그 다음에 이 락링을 끼웁니다. 됐고요. 됐어요. 아, 타이트하게 됩니다. 락링 두 번째. 됐습니다. 훌륭해요. 넌 드라이브 사이드 랩트를 사용합니다. 뱅컴 싱너트입니다. 볼트 빠지지 않도록 강하게 조여줍니다. 됐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평 라인이 나와야 돼요. 보셨을 때 화방 그리스를 준비합니다. 센터 정렬을 해주고요. 와, 금세 이쁘네. 이거? 들어? 안으로 넣어야겠어요. 썸 스로틀입니다. 다시 브레이크를 빼고 자, 최근에 나온 스위치인데요. 라이트와 혼이 있습니다. 이게 좋아 보이네요.
띄워줍니다. 핸드폰 케이블 띄워줍니다. 됐죠? 네, USB 차저고요. 이것도 설치해줄 거예요. 띄워줬고요. 이 위에도 달아도 좋은데 스위치가 안 예쁘잖아요. 스위치가 안 예쁘니까 밑으로 달 거예요. 여기다. 이것 그리고 여기서 이거 분리해볼게요. 자, 깎아냈으니 설치가 되겠죠? 자, 이걸 분리합니다. 선이 짧은 것도 있고요. 모터사이클 타시는 분은 브레이크가 오른쪽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풀어주고요. 그렇죠? 다음 이쪽도 뺐죠? 됐습니다. 뽑았고요. 고쳐주고 이쪽도 뽑겠습니다. 오, 예. 됐고요. 자, 이쪽에 옮겨 낄게요. 옮겨 끼워주시고 꼭 눌러주시면서 됐고요. 자, 다시 더스트 캡을 끼워줍니다. 와, 빡빡하네요. 됐고요. 다시 작업하겠습니다. 새는 부분이 있는지 잘 보시고 없으면은 훌륭하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브레이크 케이블 라인이 고정이 됐어요. 적당한 케이블 길이를 잘라줍니다. 자, 이 엔드 캡을 사용해서 끼워줍니다. 자, 끼워줍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 부분에 끼워주게 됩니다. 됐죠? 자, 드릴을 설치할 때는 이렇게 위로 들어올려서 됐고요. 자, 여기서 내립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드릴러 모델마다 다르지만은 이 라인이 곡선이 이렇게 해서요. 여기 들어갔을 때 자, 이런 타입, 옛날 구형 방식 때는 이런 커브 라인이 나는 게 좋습니다. 자, 변속에 케이블, 엔드 케이블 끼워줍니다.
자, 변속 케이블 이너 케이블 끼워줍니다. 이렇게요. 자, 배럴은 조별시켜주시고 여기 걸어서 볼트에 됐고요. 손을 짧게 당겨서 조금 늘려줍니다. 늘어났죠, 손이? 흘렁흘렁해졌죠? 자, 늘어난 것만큼 다시 당길게요. 됐어요? 좋을 때 이렇게 드레일러를 잡고 줍니다. 됐어요? 자, 케이블 엔드 캡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됐어요. 됐습니다. 오케이, 절대 로티티 하지 않아. 굿. 자. 네, 이게 일반 순정 체인링입니다. 무쇠로 되어 있어요. 튼튼해서 좋기는 한데 이게 플라스틱 아우터 커버가 너무 잘 깨져요. 알루미늄으로서 좀 가볍죠? 가볍고 좀 디자인적으로도 이뻐요. 그리고 체인링이 체인 이탈 방지도 가능합니다. 자, 체인링 결합이 됐고요. 티수는 27.5cm라 그냥 45 트레스입니다. 큰 이빨은 아니에요. 됐어요. 다음 크랭크 설치합니다. 5mm 케이블 타이를 준비하고요. 또 센서를 준비를 합니다. 여기 볼트, 마침반지 볼트를 끼워줍니다. 자석 센서 고정을 할게요. 이거 찍으면 좋겠어요. 이것하고 사이의 간격이 1mm면 됩니다. 이제 케이블 타이는 자릅니다. 됐습니다. 자, 모터 스피드 센서 케이블 끼워줍니다. 됐습니다. 라이트 케이블인데요. 너무 길어요. 적당한 선 길이 잘랐고요. 와이어 스테이플을 사용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USB 단자인데요. 선이 너무 짧네요. 얘는 연장 작업을 해줘야겠어요.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길게 잘라야겠다. 뽑아주시고 해줍니다. 자, USB 케이블이고요. 선 길이 연장하기로 했죠? 자, 먼저 이 수축 튜브를 연장할 케이블에 끼웁니다. 끼웠고요. 자, 색상별로 연결하면 되겠죠?
자, 수튜브를 밀어 올려줍니다. 이쪽으로 됐죠? 자, 보여줍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 부드러운 것은 JST 단자입니다. 그리고 커넥터 단자들 필요하고요. 끊어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혹은 잘라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단자 압착기를 사용해서 압착을 해줄 거예요. 자, 여기에 클램프 안에 끼워줍니다. 일단 위치를 받쳐주시고요. 이렇게 케이블을 끼워줍니다. 됐습니다. 두 마디가 있죠. 한 마디, 두 마디가 있죠. 이쯤에서 찌부러지게 합니다. 홀 구멍에 맞춰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잘 들어갔어요. 당겨서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당겨서 안 빠지죠? 됐습니다. 단자가 하나 완성됐죠? 자, 이 사색선은 이 스위치 선입니다. 이렇게 도톰보드 테스트에 두고요. 흑색하고 파란색입니다. 자, 나죠? 노란색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납니다. 자,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트랙션입니다. 자, 이렇게요. 빨간색하고 흑색하고 통합을 해줄게요. 얘는 묶어줘도 됩니다. 전기가 들어가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테스트 준비를 합니다. 자, 안전장치로 이렇게 해놨고요. 쫓아갈 수 있으니까. 자, 내가 됐어요. 연결됐고요. 자, 라이트 스위치 잘 됐고요. 자, 트랙션 잘 됐고요. 자, 다음 USB. USB 충전이고요. 야, USB는 잘 들어오죠? USB 전원 꺼졌어요. USB 파워 들어왔어요. 네, 전장계 배선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전장계를 돌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열어줍니다. 고요. 아까 작업했던 분들은 올라왔습니다. 플러스 두 개, 한 칸은 비워두고 마이너스. 플러스도 발라줍니다. 발라주고요. 힘도 잘 말아서. 자, 플러스 쓰니까 훨씬 잘 붙죠? 플러스 써야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시 저기 가져갈 겁니다. 네, 이제 다시 가져왔고요. 자, 색깔별로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충전 케이블 이쪽 연결해주고요. 됐어요. 떨어집니다. 됐고요. 됐죠? 됐습니다. 끼우면 되겠죠? 됐습니다. 끼웠고요. 모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게 라이트용 전선이거든요.
노란색은 너무 밝아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마치 굴러가 있나 녹았네요. 네, 여기 방수 처리를 해줘야겠죠? 이쪽이죠? 채워줍니다. 네, 6V 시킵니다. 이쪽이 플러스네요. 이게 팥빵입니다. 팥빵. 팥빵.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넣어줄게요. 넣고요, 넣습니다. 라이트 온. 네. 난리가 나네요. 보관 전압에서 충전을 했는데요. 아, 10A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배터리 완전 상태 좋습니다. 오인 거 펴줬고요. 자, 우리 건버스터. 자, 예, 아까 작업한 선이고요. 자, 여기를 중간을 벌려주고요. 이쪽도 중간을 이렇게 벗겨줍니다. 이게 더 쉬워요. 이렇게 됐죠? 압이 충분히 흡수가 됐어요. 예. 훌륭합니다. 네, 자, 이것은 이렇게 급속 충전 단자라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별것 아니지만 중요한 튜닝이 있습니다. 밸브캡입니다. 자, 금간지. 자, 이것을 끼워줍니다. 벨크로 타입이다. 티까지죠? 2cm 정도입니다. 적당히 잘라줍니다. 블루건이 준비됐고요. 네, 지금 이제 깎고 조이고 이렇게 하면은 체인이 안 빠져요. 됐고요. 다음 준비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네, 체인 이탈 방지 장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게 타다가 보면은 이제 이게 자리를 잡아요. 처음 좀 다르면서 자기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플레이트가 다 다를 경우에는, 근데 이게 아, 2만 키로 갑니다. 왜냐면 이게 큰 기어를, 이 대기어를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많이 쓰지 않아요. 잠깐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5만 키로까지 이게 갑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리고 설령 다 달았다고 하더라도 다 달면은 여기 조금 잘라내고요. 플레이트를 새로 붙이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네, 이제 체인 이탈 방지 장치 만들었습니다. 이제 2차 자전거는 끝났습니다. 아, 훌륭하네.